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은 하반기에서부터는 거의 내년 점까지 많이 나와요. 신점부터. 이제 내년 새해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에는, 10월달, 상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상달 넘어가면은 내년 운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반기만 지나면은 내년 운으로 많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는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거의 내년 운도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신점이 그 새해점이 좀 빨리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동지섣달에 본다 하는데 저는 좀 더 빨리 본다고 보면 돼요. 10월 달쯤에도 많이 봅니다. 그 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신내림 제자 돼가지고 좀 빨리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월달에 손님이 지금은 손님이 옛날에는 정월달에 설을 세고 많이 보러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력 달력이 거의 해가 마무리 돼가고 11월달 되면 손님이 좀 많이 드나드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조심히 제가 말씀드려야 할 거는 지금 너무 경기가 침체돼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운이 좋다 그래도 이 경기에서 조금 비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신점을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점으로 보지만은 조금 비껴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더러는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 경기 운이 좋은데 왜 비껴갈까 이걸 보면은요. 제가 아침이면은 뉴스를 많이 보는 경우가 경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부동산 경기 뭐 사업점 막 이런 거 다 보다 보면은 사업하신 분도 있고 부동산 하신 분도 있고 뭐 직장 다니신 분도 있고 지금 직장도 지금 최저임금 해가지고 직장도 이렇게 막 인원도 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도 해고도 안 당할 사람들이 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띠가 뭐 내년에 좋다, 20년도에 좋다, 이거는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조심스럽지만, 내년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삼재입니다. 뱀띠, 소띠, 닭띠들이 내년에는 떠먹으라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은 조금 그나마 더 낫다. 삼재여도. 삼재도 그나마 좀 낫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삼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삼재가 무술년, 행운년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저는. 최악이었습니다. 무술년에는 나하고는 뱀띠다 보니까 저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무술년에는 제가 많은 고초도 많이 따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은 기해년에 들어서서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삼재가 들어오면서 내가 삼재나도 내 점을 보면서도 삼재가 복삼재일 것 같다. 삼재 그나마 좀 낫다 그랬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더 낫습니다. 저한테는 쓰는 부적은 안 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정말 저는 부적을 또 저만 알고 있어요. 손님들도 모릅니다. 저는 부적을 써주지도 않습니다. 신령님들이 딱 주신 거, 손님들 구슬하였을 때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잠깐 뭘 해줘야 할 때는 제가 나만아 혼자 했습니다. 부적을 판매도 안 합니다, 저는. 저는 제 점을 제가 한 번씩 둘러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안 좋으면요 예감이 오지요. 직감이 오는데 그냥 저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요 그럴 때는 좀 피해가는 게 더 낫지요. 산에 가서 그냥 좀 있다 오고 그렇습니다. 전 처음부터 많이 둘러봤어요 제 점을. 많이 하는데 자기 게 자기가 넘어간다고 설마 하다가 좀 큰 코 다칠 때 됐지요.